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강의 주제는 얼마 전 제가 강의했던 나의 기술력이 많아야지만 상대의 동작을 파악할 수 있다에 대한 중상급자 편이죠. 중상급자 편 2탄입니다. 2탄. 네, 오늘 이건 발리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중상급자분들은 이런 드롭 발리라든지 그 다음 공을 뭐 좀 힘있게 눌리는 발리라든지 끊는 발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이 나의 기술력이 많아야지만 상대의 동작이 보인다는 거 말을 반대로 한다면은 상대의 동작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의 기술력 또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자꾸 드롭을 놓는데 드롭을 놓는 걸 몰랐어요.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런 자세가 나올 때는 드롭이다. 여러분들 좀 몇 번 당하다 보면 그때 파악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동작을 보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가 드롭을 놓는 동작은 파악을 했지만 내가 드롭을 못 놓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대가 다른 페인팅이라든지 다른 동작으로 또 드롭을 놓으면 파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먼저 기술력이 뛰어나야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힘을 모으는 구간의 강의를 한번 한 적 있죠. 예, 타이밍 계산법 2인데 힘을 모으는 구간의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발리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저 불몽이랑 랠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죠. 얼마 전에 제가 강의에서 테이크백을 빼는 동작에서 힘을 모으는 구간 맞추면서 힘을 쓰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내가 공을 상대에게 힘껏 쳤을 때 상대가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모을 수 없겠죠. 예, 힘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힘을 모을 수 없으면 공 또한 파워 있게 날아오겠나요? 날아오지 않죠. 거의 대부분 이제 터치 발리죠. 만약에 지금 이번에는 우리 불몽이 저한테 공을 좀 힘껏 던져줄 거예요. 힘껏 던져주는데 그때 제가 힘을 모으는지를 먼저 힘을 모을 수 있는 테이크백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다음 날아가는 공이 강력하게 혹은 힘껏 날아가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세게. 그죠? 자, 제가 힘을 모으는 구간이 없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죠? 거의 터치 발리로만 발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스트로크를 쳤는데 내가 힘을 모으는 순간 날아가죠? 자, 모으는 순간 날아갑니다. 왜냐면 이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나의 힘을 내가 세게 찾는 공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가 터치 발리를 했을 때는 또 그만한 공의 스피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약하게 날아오는 공을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가 공을 좀 약하게 쳤어요. 약하게 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이 있죠. 그럼 이런 공은 높이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좀 하이로 떴을 때 자, 하이로 떴을 때는 이 사람이 좀 힘을 가할 수 있는 공이구나. 힘을 모을 수 있으니까 모으니까 힘을 쓰는 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또 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발리에서도 힘을 모으는 구간, 힘을 쓰는 구간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상대의 동작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대가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작이라면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작이라면 공이 좀 세게 날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대비를 하셔야 되고 상대가 힘을 모을 수 없는 공을 내가 쳤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공을 세게 날아오기보다는 터치 발리로 날아올 수 있겠구나.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불몽과 랠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제 동작을 보시면서 저건 힘을 모으는 구간이구나. 저건 힘을 못 모아놓는 구간이라는 걸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랠리. 그죠? 제가 힘을 못 모으고 있죠? 그냥 짧게 지금 요거는. 그죠? 힘을 못 모읍니다. 그죠? 아이고, 이런 드롭도 들어갈 수 있죠. 자, 다시. 자, 보십시오. 힘을 못 모으죠.
힘을, 그죠? 지금 또 힘을 못 모으죠? 못 모으죠? 그죠? 자, 못 모읍니다. 못 모으죠? 그죠? 모을 수 있죠? 그죠? 힘을, 아이고야. 힘을 못 모으죠? 힘을, 그죠? 지금 또 힘을 못 모으죠? 못 모으죠? 그죠? 자, 못 모읍니다. 못 모으죠? 그죠? 모을 수 있죠? 그죠? 힘을, 아이고야. 힘을 못 모으죠? 힘을, 그죠? 지금 또 힘을 못 모으죠? 못 모으죠? 그죠? 자, 못 모읍니다. 못 모으죠? 그죠? 모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 사투리로 포가 나죠? 네, 표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이제 아, 저 사람 힘을 모았다. 힘을 못 모았다. 이래서 나의 기술력도 좀 더 많아지고 나도 그런 샷으로 발리샷이 조금 더 상급 기술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